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손혜원 새정치민주연합 홍보위원장이 오늘 페이스북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결정에 반대하는 피켓 디자인을 올렸죠.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얼굴이 나란히 있는데요. 메인 카피는 이제 교과서 왜곡에 한일 두 분이 뜻을 함께합니다. 라는 글씨가 적혀있기도 합니다. 관련해서 새누리당은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요. 강동원 의원에 이어서 또 다른 대선 불복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논란의 화제의 주인공이 된 손혜원 위원장을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상황을 좀 들어보도록 하지요. 위원장님 나오 계신가요? 아, 네, 안녕하세요. 주인공은 무슨 주인공이요? 네. 네, 이 복잡한 논란의 복판에 쓰셨습니다. 아, 글쎄 말이에요. 계속 그러네요. 네. 자, 우선 이 피켓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극단으로 나뉘어서 논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자, 이 피켓 디자인이 어떻게 마련된 건지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사실 이번에 이제 그 교과서 문제를 갖고 현수막 준비를 하면서 네. 현수막에 이제 주제가 될 만한 어떤 내용을 하면 좋을까 해서 그 피켓을 만들었습니다. 그저께죠. 네. 그래서 만들어서 이 페이스북에 올려서 사람들한테 반응을 어떤 것이 좋겠는가 이제 이런 반응을 보려고 올렸는데 그 이제 이 중에서 골라서 몇 개 현수막을 이제 더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지금 논란이 된 그 부분은 그 지난 1월에 뉴욕 타임스에 나온 그 정치인과 교과서라는 칼럼에서 힌트를 얻은 겁니다. 아, 네. 예, 그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이 내용 보면 일본의 아베와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관점에서 그 교과서를 개정하기 위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 네. 이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아, 우리가 늘 생각하면 그 아베가 늘 그 교과서 왜곡을 했다고 이제 우리 위안부 사건 얘기나 네네. 그런 독도 얘기를 그랬다고 우리가 늘 듣고 있었는데 이걸 보면서 지금 이 상황이 별로 다른 게 아니지 않나 이런 얘기를 이제 주변에서 많이 해주셔서 네네. 그 내용을 갖고 한 겁니다. 그렇군요. 시안으로 올린 건데 반응이 굉장히 뜨겁네요. 거의 폭발적인 반응이 좀 나오는데요. 네. 새누리당에서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강동원 의원에 이어서 이것은 또 다른 대선 불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국어가 안 되는 거 아닌가? 대선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러니까요. 대선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왜 이것을 대선 불복으로 연결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뭐 좀 또 다른 정치적 속뜻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진 않으세요? 저는 뭐 제가 이 대통령이 교과서에 직접 관여가 돼 있다라는 듯한 느낌이 들어오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역할을 해야 되시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오늘 그 기사는 저는 보면서 그게 대선 불복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네. 국어 교과서도 좀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역사 교과서뿐만 아니라 이게 네, 좀 국어가 좀 돼요. 그 얘기는. 네. 그렇군요. 그 사이에 이 얘기는 그냥 이건 바로 이 그 뉴욕 타임스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네. 제가 한 거는 그렇군요. 두 분을 같이 놓은 거잖아요. 네. 네. 자, 그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아베와 네. 박근혜 대통령을 동일시했다. 또 다른 역사 왜곡의 동주체로 보았다라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광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교과서가 뭐 친일인지 독재인지 어떻게 아느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그런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저는 뭐 친일이나 독재라는 부분들의 그 얘기들은 이제 지금 굳이 그 얘기들이 이제 주제가 돼서 제가 그 메시지를 낼 이유는 별로 없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렇게 그러면 친일하고 독재만 바꾸면 국정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죠. 국정 부끄러운 얘기죠. 네. 이 세상에 네. 이 모든 나라들 중에 그 국정을 했다가 다시 거민정으로 갔다가 다시 국정으로 가는 나라는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이건 세상이
웃는 이야기죠. 전 세계가 조롱할 겁니다. 네네. 우리나라가 이렇게 산업으로 발전을 하고 이렇게 잘 사는데 지금 우리가 국적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거죠. 부끄러운 일이죠.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네. 여기서 무슨 독재가 친일이다, 뭐가 어느 부분이 틀렸다, 이런 부분들보다는 국정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해야죠. 그렇군요. 예. 국정 교과서로 전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후진적으로 정치가 후퇴하는 것이다, 이런 비판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인터뷰를 하는, 준비하는 사이에 하나의 글을 페이스북에 더 올리셨어요. 김이... 아, 그때부터 있던 거예요. 아, 그런가요? 예. 예, 네, 김일성 네. 주체 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거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이러죠. 아직 멀었죠. 네. 저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비약을 하며 그 뭐 사실이 아닌 얘기를 그렇게 저는 그건 못해요. 제가 제일 걱정이에요 지금. 그렇게 해야 되나. 막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먼저 덜어놓고서는 그냥 그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느끼게끔. 그렇게 해야 되나. 저는 좀 너무 그게 정말 이게 심장이 네. 이렇게 콕콕 찔리는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아, 너무 속상하고. 그래서 자꾸 이 의원님들이 저한테 이 당에서는 그거 같이 그렇게 강한 거 해달라 그래요. 근데 저는 그건 정말 못하겠어요. 네. 그런 건 못하겠고, 이 아베랑 박근혜 대통령 얘기는 이거는 뭐 이 뉴욕타임스 보시면 똑같은 얘기예요. 둘이 같이 정치인과 교과서예요. 제목이. 네네. 그래서 이 정치인과 교과서라는 이제 내용의 두 분이 나오는데 각자 자기 입장에서 불편한 부분을 고치는 거잖아요. 네. 그 아래는 자기들의 근대사에서 위안부와 난징 대학살 고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독재와 친일. 그러니까 네. 각자 자기들의 뭐 관련이 있는 뭐 아버지나 또는 무슨 뭐 여러 가지 네. 그분들도 이제 그런 서로 간에 이제 어떤 부분들이 걸리니까 고치는 건데 그게 뭐 둘이는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뉴욕타임즈에서 그랬듯이. 그렇군요. 자, 지금 보면 시민들이 굉장히 이제 플랜카드 정치에 대한 기대도 많고 크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 그러면 이 플랜카드는 어쨌든 대중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반영을 하시는 건데요. 이게 좀 곧 걸리게 그럼요. 되는 건가요? 네? 저는 뭐 내일 정도부터 붙을 겁니다. 아, 내일부터 거리에 가면 이 현수막이 새정치연합 이름으로 붙어 있게 된다. 네네. 이런 말씀. 지금 이게 붙는지 뭐가 붙는지 이제 오늘 밤에 모든 결정이 나올 거고요. 네. 그래서 뭐 저분들이 지금 그 김일성 얘기를 그냥 하고 계시잖아요. 주체사상 얘기를. 네네. 네, 근데 우리가 저걸 보는 우리가 더 기가 막힌 거죠. 그렇죠. 이거는 사실이고 제가 해놓은 것들은. 네네. 그래서 그 두 분이 생각이 비슷하잖아요. 교과서를 고칠 수 있다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예. 일본은 그래도 국정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 일본 31개의 역사 교과서가 있는 나라입니다. 네. 이거 우리는 뭐 이거를 하나로 몰아서 한 가지로 가겠다는 거죠. 또 둘이 다 같은 거는 팩트죠. 이것은 네. 그 한 나라의 대표 한 나라의 대통령과 총리가 그죠. 총리가 교과서의 불편한 부분을 고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같은 얘기죠. 네. 그 얘기만 하는 거죠, 저는. 네, 알겠습니다. 좀 사람들이 가려서 정치권이 좀 해석을 해야 될 텐데 이건 뭐 분간하지 않고 뭐든지 갖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네. 왜곡된 그럼요. 선전전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가차없이. 네, 굉장히 간단하게 국민들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국정으로 가서는 안 된다. 국정은 우리 정도 사는 나라에서는 부끄러운 일이죠. 네. 게다가 검인정으로 갔다가 다시 국정으로. 네. 그렇게 그거는 안 되는 일이라는 얘기를 우리 모두가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그 뭐 하나하나 디테일한 얘기 같은 것들은 뭐 중요한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네. 선생님 이제 그 새정치민주연합 온 지 한 100여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 며칠인지 네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어떠십니까? 네. 100일간의 이 정치권을 쭉 지켜보셨을 텐데요. 새누리당도 그렇고 새정치민주연합도 그렇고 한국 정치가 좀 어떻든가요? 뭐, 안에서 일하는 거는 이제 조금씩 제가 감을 잡으면서 이제 분위기를 좀 이제 알아가는 중인데. 네네. 이 정치, 이제 새누리와 우리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둘이 같이 이렇게 하는 이 일에 있어서는. 네. 아, 저는 정말 아주 뭐 굉장히 정말 이 제가 이 나라 국민이라는 게 부끄럽고요. 페어플레이 하고 싶습니다, 저는.
페어플레이를 하고 싶다. 네. 전원구전에서 페어플레이로 정책으로 전략으로 우리가 국민을 위해서 네. 얼마나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정책을 낼 수 있고 우리가 더 열심히 뛸 수 있는가를 갖고 얘기를 해야지 이게 뭡니까? 네, 정말. 페어플레이 하고 싶어요. 네, 새누리당 페어플레이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네. 주셨습니다. 저는 페어플레이 하고 싶어요. 네. 네, 그 최근에 조선일보가 그 선생님과 네. 관련된 기사를 위원장님과 관련된 기사를 계속 쏟아내고 있는데요. 14일자 조선일보 보도 내용을 보면 손혜원 네. 새정치민주연합 홍보위원장이 새정치민주연합에 회의가 든다라고 말했다라고 또 썼고요. 그리고 또 15일엔 정치부 차장인가요? 이게 칼럼을 쓰기도 했는데. 조동원과 네. 손혜원의 위상 이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시고 네. 계세요? 뭐 그 제가 여기에 회의가 있다라는 거는 뭐 언젠가 밥 먹으면서 제가 뭐 투덜거리는 얘기들을 이제 갖고 이렇게 만들어서 쓰신 것 같아요. 인터뷰를 한 건 아니고요. 네. 네. 예, 제가 죄송하죠. 여기 있는 직원들한테 물론 제가 뭐 여기가 제가 살던 동네 같이 뭐 그렇게 뭐 녹록할 거라고 생각하고 온 것은 아니지만 와서 이렇게 뭐 남들한테 그 뭔가 제가 일하기 불편하다는 거 핑계대고 그런 사람은 아닌데 그렇게 예. 비춰지는 게 부끄럽죠 저는. 그렇지만 그때 뭐 나온 얘기들하고 또 지금 많이 다르고요. 제가 네. 잘하면 잘하는 거고 제가 잘못하면 잘못하는 거지 그게 뭐 당의 이제 뭐 상황 같은 것들은 그렇게 저한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이 저한테 기대를 하고 계시고요. 그 저를 많이 믿어주세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그냥 흘려버려도 되는 얘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조동원 그 이제 본부장 얘기를 어떤 기자가 조동원 본부장한테 조동원 씨한테 저하고 같이 뭐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했더니 막 화를 내면서 네. 다시는 그런 얘기 하려면 전화하지 말라고 그냥 끊어버리더래요. 아 그래요? 근데 저도 정말 지겹습니다. 그 얘기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조선일보 그만 좀 하세요. 아니 조동원하고 얘기하는 거 그거 비교를 네네. 아 지금 같은 때 뭐 그 얘기가 또 나오나 싶은데 그분 여기서 잘했잖아요. 네. 그때 그분 필요할 때 잘했고 네네. 저는 또 제 당이 필요할 때 들어와서 또 제 식으로 잘해야죠. 그렇군요. 그죠? 누구 뭐 이런 게 비교가 됩니까? 상대 네. 비교가 일이 다른데 상황이 다르고. 그렇습니다. 네. 자, 이런 언론에서 이렇게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실제 현장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점들을 좀 언론이 정확하게 조심해야죠. 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네. 선생님 끝으로 한 말씀만 여쭐게요. 지금 총선 네. 6개월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홍보 전략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자 네. 저는 지난 여름에 시원한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그 플랜카드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는데요. 네. 앞으로 거리에 걸릴 새정치민주연합의 현수막 내용 물론 일단 네. 오늘 내일부터 아마 이게 걸릴 텐데 이 내용 이외에 어떤 좀 정치 현수막, 정치 플랜카드가 펼쳐질지 궁금합니다. 아 이제 지금은 교과서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저분들이 너무 그 말초적으로 선정적으로 저렇게 저 현수막을 걸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을 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네. 우리 용어로 네. 우리 컨셉으로 이제 대응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 또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지만 일단 이제 연말이 오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는 내년 총선을 준비하면서 이제 뭐 뉴 파티 뭐 전략이나 이런 일들을 얘기들을 많이 이제 하시는데 저는 제 할 일이 아주 어려운 큰 일이 남아 있죠. 당명을 개정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네네네. 네, 거기에 저는 이제부터는 모든 그 이제 에너지를 모아야 되고요. 내년 초에는 결국은 새 이름을 우리가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일만 갖고도 뭐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제 어떤 이름을 이제 우리가 세워야 되는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네. 너무 할 일이 많아요. 조선일보에서 뭐 제가 아니요 딴 데구나 거기는 제가 그 3개월 동안 한 일도 없이 뭐 셀프 디스 외장하다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네. 너무 할 일이 많아요. 네. 안 보이는 일도 있고 보이는 일도 있고 그래서 아무리 좌충우돌 하더라도 구설수의 네. 달인이 되더라도 저는 제 일을 해야죠. 네. 그래서 근데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 총선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당명과 당의 네.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네. 뭐 현수막 몇 장 바꾸는 거야. 그게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내용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희가 좀 또 다른 기회에 말씀을 여쭤보도록 하고요. 새누리당 문정림 원내대변인이 그 오늘 올리신 페이스북 내용과 관련해서 대선 불복 행위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대한 모독이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관련해서 타임스가 한 얘기라니까요. 관련해서 뭐 좀 명예훼손이나 이런 소송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래 뭐 제가 그걸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저를 할까요? 모르겠네. 제가 명예훼손했다고? 네. 저는 그건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분이 한 얘기가. 네네. 네. 네, 그게 말이 안 되는데 무슨 훼손이 되겠어요. 별로 그런 건 관심도 없고요. 신경도 안 쓰고 그 구거나 좀 맞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 네. 근데 무슨 대선에 뭐 이런 얘기들이 저 한참 읽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예.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네. 일단 새누리당에게 국어 공부를 권하면서 오늘 방송은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손혜원 홍보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다음은 팟짱 서포터즈 1호 광고입니다.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착한 가격, 품격 있는 공간. 국내외 유명인들도 자주 찾는 풍무 양꼬치. 나는 그 집 양갈비가 훨씬 맛있던데. 누나, 나는 그 집 맛있는 요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단체석이 많아 모임하기 좋은 곳. 풍무 양꼬치.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잠깐, 팟짱 애청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주체사상 관련 질의를 한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은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어제 상황과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대한 입장 등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질의하신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에도 예. 그 영상이 걸려 있는데요. 예, 네, 예. 의원님이 그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이냐? 또 예. 주체 사상을 가르치라고 지시한 교육부 장관이나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든 박근혜 정부는 국법 위반인가라고 따져 물었는데 예. 예. 보니까 황교안 총리는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건지 일부러 그러는 건지 주체 사상 가르치라는 가이드라인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더라고요. 어제 그 앞에서 직접 질문하시고 답변 들으시면서 어떤 예. 생각이 드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먼저. 우선 느낌은 이런 거였어요. 네. 황교안 총리는 사실상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분은 확고하게 예. 그냥 이념으로 눈에 이렇게 씌워져 계셔서 네. 잘못된 교과서에서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새누리당에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주체사상을 배우고 있다라고 그 플래카드 내걸고 뭐 철거하고 이런 해프닝도 모르셨던 네.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2015년 가이드라인에서 주체사상과 세습체제, 천리마 운동 등을 아예 이렇게 적시해서 학습 요소로 네. 가르치라라고 했던 것조차도 잘 모르셨다고 보여요. 그래요. 그 상황에서 제 질문을 듣고 본인은 확신, 이분은 확신이 계시니까. 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지 않다라고 답을 하셨던 거죠.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답을 하셨던 거고 네. 그래서 사실은 원래 이념 편향, 그러니까 극심한 이념 편향을 가진 사람들은 정체를 정확하게 잘 못 보거든요. 네. 객관적으로 우선 봐야 되는데 그걸 이제 상실하다 보니까 사실 팩트조차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네. 보는 게 저는 이제 첫 번째 느낌이었고요. 네. 두 번째로 그렇다 하더라도 의원이 네.
이게 국가보안법 위반이냐 아니냐라든가 아주 심각한 질문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니냐. 네. 그렇다면 그러면 대개의 경우는 사실을 알아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 보통의 경우, 예, 답변이죠. 그렇죠. 보통 네. 그렇죠. 아, 그러면 좀 더 사실을 확인해 보고 전 사실은 그 정도로 답변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갑자기 저한테 거꾸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증거 내놔봐. 저는 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그 질문에 답변할 의무가 있는 정부 관계자가 그것도 총리가 네. 그렇게 역으로 공격을 하면서 그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가 이번 대정부 질문부터 아주 현저하게 많아지고 네. 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행정독재가 강화된 현실을 네.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도 어제 영상을 보면서 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향해서 이렇게 네. 고압적인 자세로 나올 수가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잠시 좀 할 말을 잃었어요. 네. 맞아요. 페북이나 트위터에서 계신 분들은 아니 그때 그렇게 할 말을 잃고 그럴 게 아니라 소리를 치셨어야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상식인이라면 저는 네. 이건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저는 할 말을 잃는 게 아주 상식적인 수준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는 할 말을 잃었고요. 하지만 어쨌든 국정교과서 문제는 길게 가야 돼. 우리 아이들과 우리 미래를 위해서 길게 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싸우겠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오늘 이종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네. 역사는 집단적인 자서전이다. 네. 그래서 자서전. 올바르지 않은 것도 네. 어떤 올바른 것도 기록해야 된다. 일제는 일제라고 기록해야 되고 독재는 독재라고 기록해야 되고 네. 어떤 독화는 그런 3대 세습체제, 이면도 세습체제라고 기록해야 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 되고 그것이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의 의무이다. 네. 정권은 유한하지만 민족과 역사는 영원하니 네. 용기를 가지고 사실과 진실을 기록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저는 그걸 정치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너무 힘이 드시잖아요. 그런 것까지를 보고 있으려면 정치가 그렇죠. 싸워서 희망을 네. 만들고 역사를 정말 나쁜 역사든 좋은 역사든 기록하면서 네.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는 너희 기성세대는 혹은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나쁜 역사를 막아내지 못했지만 그래도 너희들을 위해서 최대한 싸웠다라고 네.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황교안 총리가 계속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을 했을 텐데 네. 오늘도 네. 여전히 말이 안 통하던가요? 어땠습니까? 전혀 말이 안 통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네. 걸린 건 프랭크들을 보면 우리의 아이들이 김일성 주체사상을 배우고 있습니다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 의원들께서 뭐 도종환 의원님이든 뭐 유승민 의원님이든 이렇게 지금 교과서 현행 2013년에 바뀐 현행 교과서의 내용을 다 네. 보여줬고요. 아. 그다음에 2015년 개정 가이드라인에 주체사상을 가르치라고 적시된 내용도 보여줬어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말이 안 통하네요. 예, 네. 말이 안 통하고 심지어는 우리 아이들이 주체사상을 배우고 있다라는 플랜카드를 걸었던 새누리당 의원들이 소리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런 걸 당과 의회가 걸었다면 네. 그건 사실을 정말 따져볼 일이고 그렇죠. 흥분해야 될 일이에요. 흥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흥분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네. 그런 플랜카드가 걸려있는데 그게 사실이면 이게 분노하고 흥분해야 될 일이고 네.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 국방법으로 조사해야 될 일이지 네. 어떻게
이걸 따지지 말라고 하냐. 저는 정말 어쨌든 심각하지만 네. 새정치민주연합 야당이 잘해야죠. 야당이 잘 맞습니다. 싸우고 있습니다. 예, 그러길 많은 분들이 바라고 계시고요. 네. 또 다른 질문 제가 한번 드려보면 네. 지금 뭐 중고등학교 학생부터 교사, 학부모, 역사학자까지 많은 국민들이 국정화 교과서를 네. 반대하고 있는데 네. 정부가 정말 제가 이렇게 봐도 너무 이렇게 밀어붙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렇게 밀어붙이는 네. 이유, 의원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세요. 아버지 살리기다. 네. 그다음에 그 구구적인 확신이다. 네. 그다음에 총선명이다. 네, 오늘 프레시안들은 재밌었어요. 네. 그러니까 선거의 하수는 후보자들끼리 싸우게 하지만 선거의 보수는 유권자들끼리 싸우게 한다. 이런 글을 네. 누가 칼럼을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보는 게요. 일종의 성동격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렇죠? 예전에 왜 극심한 경제위기 때 나치가 네. 그 경제위기를 헤쳐나간 게 아니라 유태인 학살을 했죠. 일종 인종차별을 가지고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이념몰이 마녀사냥을 했었어요. 네. 근데 지금 한국의 소득 불평등이나 이런 게 상당히 심하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벌 퍼주기를 하려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경제위기나 재벌 경제위기를 넘어설 생각도 없고 이걸 재벌 퍼주기로 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면 이제 총선 때까지 시끄러워지니 이것을 하는데 네. 정권은 계속 재벌 퍼주기를 할 거고 약자에 대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냥을 하겠지만 그것을 이념으로 포장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다. 그런 면에서 성동역사다. 네. 그러니까 소리는 박근혜 교과서, 전 박근혜 교과서라고 얘기하는데요. 네네. 박근혜 교과서라고 하고 실제로 치는 건 노동계약 혹은 재벌 퍼주기 예.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도가 아닌가. 그러면 총선에서 경제 문제가 쟁점이 되는 것도 피할 수 있고 네. 지지층을 모을 수도 있는 이러한 의도라고 전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노동개혁 절대한데 재벌개혁하자 이것을 전 주요하게 흔들기게 붙잡고 갈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교과서 문제에 대해서도 공동 대처하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어제 질의에 네. 저는 노동개혁, 재벌개혁, 그러니까 노동개혁 안 되고 재벌개혁 하자라는 게 저희 질의로 제가 준비를 했었어요. 네. 그런데 어제 아무도 별다른 얘기들을 안 하시는 거예요. 박근혜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네. 그래서 제가 질의를 급하게 중간에 바꿨어요. 이건 네. 좀 제 질의 일부를 포기해서라도 이 문제에 환기는 시켜야 되고 마치 뭐 오마이나 한겨레나 이런 데서 기사도 써주셨잖아요. 네. 그 가이드라인 문제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 기사를 참조해서 제가 현장에서 질의를 바꿨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정말 이 사람들이 이런 극우적인 확신범이었구나라는 확인하는 그 순간 네. 알고는 있었지만 매우 확인을 하면 정말 당신은 할 말을 잃게 되더라고요. 정말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제 저도 영상을 보니까 예, 할 말을 정말,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말이 안 통하는 정말, 상황. 그래서 더 열심히 싸워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진 시간이었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드리니까 정말 이 경제 문제가 정말 심각하고 노동개혁 네. 문제, 뭐 노동계 네. 쪽에서는 개혁이라고 하고 있고 야당에서 개혁이라고 네. 하고 있는데 그걸 추진하면서 눈은 다른 쪽으로, 귀는 다른 쪽으로 네. 몰아가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네. 좀 드네요.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죠, 그래서. 네. 국면에 두 군데에서 다 싸워야 되니까. 그러게요. 이게 지금 국정교과서 문제가 딱 터진 다음에 네. 대통령이 이 폭탄을 던지고 미국으로 간 다음에 네. 정말 이 보수, 진보, 이 두 세력의 두 지지층의 극명한 대립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전까지만 있거든요. 해도 경제 문제 뭐 이런 게 불거졌을 때만 해도 보수 네. 내에서도 분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딱 터뜨리니까 그 분열이 없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 절묘한 수를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네. 주체 사상을 배우고 있다라는 거짓말, 거짓 선동까지도 일삼는 아주 무자비한 수를 둔 거죠. 네. 이 근데 무자비한 수를 뒀다라고만 이제 할 게 아니라 야당이 그렇죠. 제대로 싸우겠다. 네. 계속 약속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 계속해서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시고 계신데 정말 네. 이게 좀 많이 좀 걱정이 되시나 봐요, 의원님도. 많은 국민들께서 뭐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학생들이 뭐 철회 집회도 하고 네. 이순신 장군 동상에서 피켓 시위도 하고 여러 가지 네. 그런 거부 의사를 밝히고 네. 있어요. 국정화 교과서에 대해서 네. 네. 이 국민들의 민의를 어떻게 받들 건지 네. 의원님께서 계속 믿어달라고 하시는데 어떤 네. 대응 방안을 좀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는 일단 당은 네. 지금 뭐 원내대표나 문재인 대표께서 국정화 교과서 그러니까 박근혜 교과서 문제는 뭐 지속적 으로 대응을 하시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 힘 정도는 좀 믿어보는데 약간 아쉬운 점은 네. 저희 당이 전국당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국적으로 지역위원회도 있고 하니 지역의원들도 계시니 네. 지역적으로라도 또 의원 중심 혹은 지역위원장 중심으로 민의를 모아내는 다양한 활동들을 좀 하도록 지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네. 그것을 지휘부가 이제 우리 당 지도부가 돼야 되는데 네. 그건 아직 결정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게 하나가 좀 우려스럽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아까도 그러니까 그래서 좀 국정화 교과서 문제를 굳이 장애 투쟁을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네. 너무 딱딱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전국적으로 다 전 당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당에 거듭 촉구를 우선 할 거고요. 네. 두 번째로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이제 성동역사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네. 노동개혁을 이 친구들이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문제는 이제 특위도 있고 그다음에 저도 뭐 동영상이나 뭐 온갖 대응을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을 다 하고 다 하면서 맡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건 또 동시에 맡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예.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특히 야당 지지자들께서도 위기의식을 느끼시겠지만 제가 느끼 저의 의기의식이요. 네. 입안이 바짝 말라요.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그 심각성 전도를 눈앞에서 봐요. 네. 그러니까 피가 튀기는 게 느껴져요. 그 정도로 전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제가 의원으로서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따내볼 거고 뭐 그런 과정에서 또 국민 여러분들하고 열심히 소통을 하고 지혜를 모아나가 볼게요. 그래서 힘내시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당 내에서도 이런 심각성들 많이 공유가 되고 있나요?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공유가 되고 있고요. 네. 특히 뭐 교문 의원님들, 뭐 도종환 의원님이나 유은혜 의원님이나 지금 교문이 상임위원 의원들은 우선 굉장히 심각하다 느끼고 있고 네. 다른 의원님들도 지금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있고 오늘은 참 손혜원 그 위원장 홍보위원장님을 그 뭐 현수막 시안이 문제가 됐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 됐죠. 대통령하고 아베 총리가 네. 교과서 왜곡의 뜻을 함께한다. 라고 이렇게 딱 걸어버리셨던데, 네. 그 정도 홍보위원장님께서 그 정도의 아이디어를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은 의원들이 그만큼 심각하게 생각했는데요. 네. 아, 그동안 많은 국민들께서 야당이 제대로 된 투쟁을 못한다. 뭐 이런 네.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네. 예, 목소리가 있었는데, 이번 국정 교과서 문제 야당의 어떻게 보면 전투력이 좀 상승되고 있는 그런 걸 좀 느낄 수가 있는데 네. 아, 끝으로 우리 팟짱 애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죠. 아 팟짱 애청자 여러분 팟짱 열심히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저도 팟짱 애청자입니다. 네. 거의 매일 듣고 있어요. 뭐 다는 못 듣지만 네. 그래서. 들어주시는 애청자분들께도 감사하지만 이걸 만들어주시는 팟짱 여러분들께 전 진심으로 감사해요. 왜냐하면 네. 언론이 많이 기울어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소통을 하고 국민과 접촉할 수 있는 면이 너무 좁다라는 걸 제가 많이 느끼는데 네. 사실은 팟짱 같은 곳이 있어서 그나마
우리가 희망을 만들어 가는데 정말 커다란 기여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화장에서 하시는 광고들 저 유심히 듣고 네. 혹시 그 광고 회사에서 구매를 하거나 네. 할 수 있으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하고요. 우리 열심히 싸우는 사람들을 함께 많이 격려를 합시다. 네. 정말 정치가 국민의 고통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전 또 저대로 최선 다하겠습니다. 네. 예, 애청자분들도 각자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네, 우선 10만인 클럽 6주년 축하드리고요. 제가 오마이뉴스에 바라는 게 있다면 자본의 영향 없이 이렇게 시민들의 힘을 모아서 정말 사회적 눈치 보지 않고 올바른 목소리, 바른 시각에서 저희들에게 세상을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고 앞으로도 이렇게 아직 인원이 많이 안 모인 거로 아는데 더 많은 후원자들 생겨서 10만인 더 넘어서 100만인까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최종병기라고 바득바득 우기고 있는 김병기입니다. 15년 동안 기자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발적 구독료가 제 월급이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장윤선의 팟짱도 그렇게 만들어요. 팟캐스트 제작비 스폰서가 되어주세요. 10만인 클럽에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아니면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가 있거든요. 그걸 꾹 눌러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